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 이름은 박철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아무래도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들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요? 이거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자,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데스크탑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라든지 뭐 리눅스 등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그 휴대폰, 우리 모바일 폰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iOS도 있고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우리 이 강좌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줄 아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이 자바 언어,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한다, 나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 사실 이 강좌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자바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고 계신 상태에서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오늘이 뭐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16년 1월 2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보통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뭐 디벨로먼트의 인바이런먼트 약자로 그 IDE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러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역사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IDE라고 하는 게어그 불과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이 이클립스라는 걸 많이 썼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이 통합 개발 환경,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학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현업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환경이 아무래도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기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좋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클립스를 계속 써왔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때가 된것 같은데요. 그때 돼가지고 이제 그 재작년인가 그 아마 베타 버전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만든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그 통합 개발 환경, 이 개발 환경을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릴리즈 할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이제 맞춰야 되는 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드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클립스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면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요.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조금 써보면 이게 좀더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는 굉장히 최적화된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전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클립스 이용해서 뭐 우리가 C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 뭐 자바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도 할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에 굉장히 그 최적화된 그런 어떤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또 물론 안이그아그 이렇게 구글에서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쓰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거부감을 너무 느끼지는 마시고 갖지는 마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 개발 환경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정도로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써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구축되어져 있어야 될 기본적인 환경이 있죠. 자, 그 부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 실습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자바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바 설치는 이제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요. 혹시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라클닷컴 사이트에 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그 오라클닷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자바를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그 자바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바도 그 굉장히 이제 버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바 8 버전 정도까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최근 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오래됐지만, 좀 이전 것을 뭐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최근의 것을 좀, 많이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걸막 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은 버그들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라클닷컴 사이트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 메뉴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메뉴 있죠? 이 다운로드 메뉴에 보시면은, 왼쪽에 파퓰러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 예, 이쪽에 가보시면은, 자바 SE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자바 SE. 또는 뭐, 자바 포 디벨로퍼스 여기로 가셔도 되고요. 자, 자바 SE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바 SE 버전의 그 다운로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플랫폼 그, 8U65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U 앞이 그 U 왼쪽에 있는 8이 의미하는 게 버전입니다. 버전. 그러니까 8버전이라는 이야기고 업데이트가 65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버전 이후에 업데이트가 65번 이루어진 버전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9이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으셔야 될 것은 그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죠? JDK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 플랫폼 스탠다드 에디션에 보시면은 JDK가 있고 여기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A 다운로드라고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 이제 그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그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에 있는 이 그러니까 You must accept The Oracle Binary Code License Agreement for Java SE to Download This Software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오라클 사에서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이 어떤
약관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accept을 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accept license agreement라고 하는 것을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메시지가 바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여기 리눅스 계열, 맥킨토시, 그 다음에 솔라리스, 윈도우즈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 대부분은 아마 윈도우즈 쓰실 것 같은데, 윈도우즈 쓰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 리눅스 쓰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서 현재 어떤 그 CPU에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윈도우즈 예를 들어서 내가 64비트다. 그러면 윈도우즈 X64 있죠? 이쪽에 있는 걸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나는 32비트다. 그럼 X86에 있는 거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친절해요. 제거 PC가 윈도우즈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신 분들은요, 이쪽에 바탕화면에 잠깐 나가보시면, 바탕화면에서 그내 컴퓨터 있죠?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속성이라는 부분 보이죠? 속성에 가보시면은 이그 운영체제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64비트라고 보이죠? 64비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재 몇 비트 운영체제가 있는 사용 중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64비트다라고 가정하고요.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페이지 쪽에서는 이제 그 미러 사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제공되어지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바로 되어지네요. 예. 이쪽에서 뭐 실행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저장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나중에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좀 이게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장에 있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럼 아마 이제 다운로드가 아마 진행이 되겠죠? 자, 저는 이미 또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했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다운로드가 만약에 이제 난다 끝났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해당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되어져 있는 폴더로 가세요. 자, 폴더로 가셔가지고 그 방금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그 우리가 이제 어그 뭔가 이제 경로 같은 걸막 이제 물어보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그 따로 만드실 건 없고요. 디폴트로 그냥 하셔가지고 쭉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JDK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내려받기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실행을 하시면은요 환영 메시지 창이 아마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설치 진행하시고, 뭐 설치 옵션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하게 지정하실 것도 없고요. 또그 설치 경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마 뭐 체인지 버튼이 나올 텐데 그 체인지 하지 마시고 디폴트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로 놓으면 이게 어디로 설치되냐면 C 드라이브 밑에 네그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 밑에 그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밑에 뭐 우리가 지금 버전이 뭐 1.8인가요? 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뭐 이렇게 56인가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뭔가 붙을 거예요, 경로가.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그냥 쭉 설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따로 그 만지실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놓고 그냥 설치하시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설치가 나는 제대로 다난된것 같다 그러시면은요, 자, 이렇게 C 드라이브에 가보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로 가보시면 자바 있나요? 자바 있죠? 네, 자바로 들어가시면은 이 JDK 1.8.0 언더바 65네요. 예, 65라는 버전 이렇게 생기는 게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JRE도 있고 JDK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상 쓰시는 거는 JDK예요. JRE는 그 실행 환경이고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고 이 JDK는 디벨로먼트 킷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JDK 있죠. JDK에 가보시면은
bin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자바하고 자바 C 있죠.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자바 컴파일을 하는 컴파일러하고 그다음에 그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로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바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자바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 있죠. 여기에 그 src 폴더든가요? 여기 열어보시면 src 폴더 안에 그 압축이 되어져 있는 그 폴더 안에 가보시면은 이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rc에 있는 그뭐 java.lang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자바 폴더 안에 있죠? 자바 랭에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java.io, java.mess.net, 그 다음에 뭐 SQL이라든지 util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그 안드로이드에서도요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뭐 애플릿이라든지 AWT는 우리가 뭐 빈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 일은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아, 나는 자바를 너무 못한다. 전혀 할줄 모른다. 하지만 내가 C는 좀 해봤다. 그러시면은 그래도 좀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으시니까 이 강좌가 조금 들을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은 자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안 하시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자바를 이제 나는 다 다운로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될게 이제 뭐냐? 자, 두 번째. 자, 안드로이드 SDK를 여러분께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바 환경은 여러분께서 설치하셨으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SDK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SDK를 이제 설치를 할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방문하셔야 되는 사이트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또 안드로이드 사이트가 또 되겠습니다. 자, 그쪽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이트의 주소가 디벨로퍼 developer.android.com slash developer.android.com이라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자, 이쪽 사이트를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안드로이드 그 SDK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용 중인 우리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이 그 안드로이드 6.0 그 마시멜로인 건 알고 계신가요? 아, 뭐,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최근 폰을 뭐 이제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옛날 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 버전이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 이제 그러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벌써 버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 버전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도 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Get the SDK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자, 이 Get the SDK라고 하는 이 버튼이 바로 그 SDK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아마 열리게 되겠죠? 자, 이쪽에 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자, 이쪽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androidstudio.com 이 사이트 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eveloper.android.com 사이트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예,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get the SDK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열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해가지고 그 공식 안드로이드 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여기 밑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SDK 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 API가 들어가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안드로이드 6.0 플랫폼 이렇게 운영체제, 그다음에 6.0 에뮬레이터 시스템 이미지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 시스템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그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때 실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테스트하셔도 되고요. 예, 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테스트해도 되고 아니면 이그 에뮬레이터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에뮬레이터. 이게 이제 뭐냐면 가짜 휴대폰을 말해요. 혹시 이거 화면 보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우측에 가짜 휴대폰 보이죠? 예, 이처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임시 이렇게 출력창에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어떤 그 가짜 가상의 어떤 휴대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볼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뮬레이터라고 불러요. 에뮬레이터.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가 있으면 실제 그내 휴대폰으로 테스트하지 않아도 가상의 휴대폰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에뮬레이터로 그냥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거 폰으로 볼래요. 자, 그러신 분들은 그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 USB 포트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가보면 그 설정이 있죠. 설정. 예, 한번 잠깐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실제 폰으로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하겠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실행 환경이라고 할까요? 자, 이러신 분들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에 그 설정 쪽에 가보시면은 설정에 그 개발자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개발자 옵션. 이게 그 휴대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설정에 일단 대부분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 개발자 옵션에 가보시면은 그 USB 디버그 모드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면은 이제 USB 포트로 연결되어진 이그 실제 휴대폰에서 디버깅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결국에는 그 결과를 확인도 할수 있고 또 디버깅 한 다음에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상 폰으로 테스트하겠다. 가상 폰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그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그 에뮬레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디폴트로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고 뭐 따로 그렇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실제 휴대폰 테스트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 설정 메뉴에 가셔가지고 설정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이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운로드 먼저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사항들 나와 있고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포 윈도우즈. 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한 1.12기가 정도 되니까 소통 이게 굉장히 좀 크기가 좀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장을 해서 저장을 이렇게 따로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설치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다운로드를 이제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만지실 건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 놓고 그냥 설치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가 사실 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할 때는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합쳐져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기기도 해서 사실 좀 이제 피곤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께서 좀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그 안드로이드 나는 이제 설치가 만약에 된것 같다 그러시면은요. 자, 우리 그 이제 시작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가보시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겠죠? 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사실 이전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많이 이제 휘둘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사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도요,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속도도 여전히 좀 느리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현재 지금 제 환경도요, 램이 4기가밖에 안 돼요. 4기가인데 이 4기가여도 굉장히 좀 버벅댑니다. 그러니까 램이 전에 제가 보통 이제 개발하는 환경은 16GB 정도로 램을 이제 놓고 좀 하면은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4기가로는 좀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부담되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하신다면은 좀 램의 사양을 조금 올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4기가 말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4기가로 해도 그래도 좀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막 컴퓨터 막 부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 나는 정말 나는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테스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근데 휴대폰으로 테스트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휴대폰에 계속 론칭이 되거든요. 론칭이 될 때마다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콘 그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정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상당히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분들께서 좀 편한 방법으로 좀 하시는데, 일단 데스크탑에서 나는 하겠다, 노트북으로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램의 사양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그게 아니라 좀 나는 그 기존에 이렇게 이제 에뮬레이터 가지고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램의 사양을 좀 높여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운영체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하시고, 또그 SDK를 또 설치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학습하시기 전에 좀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본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실행까지 아, 그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는 부분까지만 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왔는지만 확인만 좀 해줘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랑 좀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1월 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강좌를 듣고 계시는 지금 현재일이 1월이 아닌 아무래도 이제 날이기 때문에 아마 버전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좀몇 가지 좀 이거 환경 일단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느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요 한 가지 좀더 해볼게요. 자, 인터넷 잠깐 들어가셔가지고 GENY 예. 자, 지니모션이라고 합니다. 지니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좀 빠르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지니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동작시키기 위한 우리
휴대폰과 같은 에뮬레이터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에뮬레이터를 좀 빠르게 동작시키는 그 방법이 지금 제공이 지금 된 건데 따로 이렇게 지니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 버츄얼 디바이스가 따로 여기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니까 좀 그나마 좀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막 회원가입해야 되고 좀 복잡한데 제가 해볼게요. 자, 사이트 나오면 이거 눌러보세요. 지니모션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니모션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굉장히 좀 느렸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그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위에 그 사인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계정이 있는데 이제 계정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쪽에 그 Create Account라고 하는 이 단추를 누르세요. 누르셔서 Account Creation이라는 부분에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유저네임. 뭐 가령 저는 뭐 테스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비밀번호.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여기 그 프로파일 부분에는 여기는 우리가 따로 입력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이제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좀 계정이 조금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Create Accou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계정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주소 입력했던 이 주소로 이메일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 메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밑에 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좀 이렇게 사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홈페이지에 바이 뭐그 제니모션이랑 그 지니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 지니모션 이 버튼 눌러보세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이거를 이제 그뭐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유료로 이렇게 쓰진 않는데 여기 그 기업에서는 아마도 이거를 지금 개발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비싼 아마 비싸게 좀 돈을 주고 사야 될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2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쓰는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If you want GeniMotion for personal use only라는 부분이 있죠. Please download it here. 이 버튼 눌러보세요.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뭐 Choose your platform 나오고 윈도우 나오고 저는 이제 윈도우즈거든요. 아마 리눅스 쓰신 분들은 아마 리눅스가 나오겠죠. 매킨토시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이게 뭐 용량이 한 2기가 램 이상이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도 400메가바이트 이상이 좀 돼야 되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운로드 지니 모션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get 지니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without 여기 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받으십시오. 버츄얼박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예,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다운로드 다 받으신 분들은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 쭉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뭐 제가 그걸 뭐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예, 이거 뭐 이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이게 저장하고 설치하시면 돼요. 예, 설치하시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에 지니모션이라는 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니모션이라는 게 아이콘 보이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좀 진행을 좀 해가지고, 지니모션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좀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자,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죠? 이거를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좀 할게요. 그냥 이거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줘 보십시오. 네, 실행하시고, 자, 실행하셨다. 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 메뉴 좀 따라와 보세요. 파일 메뉴로 가세요. 파일 메뉴에 가보시면은, 자,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세팅스. 이쪽에 가가지고 환경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할수 있는 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이쪽에 가보시면은 왼쪽에 그, 자, 플러그인이라고 보이세요? 플러그인. 있나요? 그죠? 있죠? 플러그인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자, 브라우즈 리파지터리스라고 하는 버튼 보이세요? 브라우즈 리파지터리스. 이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가, 그 검색창에다가 GENY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될 거예요. 지니모션이라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저는 이걸 했거든요. 여기 그 업데이트 플러그인이 아니라 이게 아마 다운로드 뭐 이렇게 메시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죠? 예, 이 버튼 눌러보세요. 자, 다 누르신 다음에는 누르면 뭐 이제 설치 아마 할 거예요. 인스톨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하시고 여기 어플라이 하시면 아마 어플라이 하시면은 이거 재시작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메시지 나올 거예요. 네, 재시작한다라고 나오죠? 그 메시지 나오면 재시작하시면 돼요. 자, 재시작. 저는 재시작까지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 버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지니 모션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이거. 예. 이거 생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생겨야 됩니다. 이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눌러보세요. 자, 누르시면은 또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릴 거고요. 자, 저는 이걸 이미 여기다 등록을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께서는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면 이제 여기다가 그 디바이스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잠깐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쯤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가상 휴대폰 이거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이 에뮬레이터는 속도가 느리다고요. 이거 느리니까 이거 안쓸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지니 모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에뮬레이터가 있어요. 이 에뮬레이터가 속도가 그나마 얘보다 빨라요. 그래서 얘를 쓰겠다 이겁니다. 얘를 쓰려면 지니 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그 디바이스 매니저 포함한 이 디바이스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플러그인을 해야죠. 가지고 와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치가 다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뉴 버튼 눌러보세요.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뭐 버추얼 디바이스 크리에이션 위자드라고 되어 있고 디바이스, 그러니까 버추얼 디바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마법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Available Virtual Devices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폰을 여기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좀뭐 자유롭게 하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저랑 좀 비슷하게 하시죠. 저는 5.0으로 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커스텀 폰 5.00 API 21로 했습니다. 최근 버전 말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해서, 그냥 Next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설치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설치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설치가 다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버추얼 디바이스에. 저는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제 이거를, 예, 이거를 이제 닫기를 하시고요. 예, 닫기를 하시고. 설치 다 끝나면은, 그, 지니모션 디바이스 매니저에 이게 나올걸요? 그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선택한 다음에 한번 스타트 눌러볼게요.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징 버추얼 디바이스 뭐 스타팅 버추얼 디바이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설치하셨던 그 버추얼 디바이스를 구동을 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이제 이 구동의 결과로서는 이 가상의 휴대폰이 화면에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잠깐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지금 이것만 해도요. 예전보다 많이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느린데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좀 빨라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종료했다가 아마 다시 좀, 이렇게 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류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실행이 되어지면은, 화면에, 이 휴대폰 모양의, 휴대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렇게, 뭐, 빛이 이렇게 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팅을 하고 있고, 부팅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기화면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여기 한글로 나오는데, 저는 영문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실제 휴대폰의 바탕화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점점점 단추 있나요? 이거 누르시면은, 바탕화면 나오고요. 바탕화면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settings라고 나와 있겠죠? 설정 단추를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이 퍼스널 부분이 있죠? 퍼스널 부분에 보면은, 뭐, language and, 뭐, 이렇게 input인가? 키보드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언어 및 키보드 쪽,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 언어가 English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돼요. 한국어로. 예. 됐나요? 뭐, 뒤로 가기 버튼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왼쪽 삼각형. 이거 뒤로 가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동그란 원 버튼 누르면은 이게 그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부팅이 잘 되어진 거죠. 아, 이거 좀딱 해놨는데도 뭔가 좀 뿌듯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쪽에서 하시고요. 이쪽에서 프로그래밍 하시고 그 결과를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프로그램 수정하고 이쪽에서 결과 확인하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샘플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이쪽에 오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 여기 위에 보면 플레이 단추 보이세요? 런 단추라고 하는데 런 단추 보이시죠? 이거 눌러보세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추저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저기 디바이스를 선택해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이미 지금 실행 중인 거 있죠? 이걸 지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선택되어진 상태로 이거 오케이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나는 이게 아니라 그 에뮬레이터 쓸 건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아마 에뮬레이터 모델이 나올 거예요.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해서 디바이스 모델이 아마 나올 텐데 마찬가지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그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이걸 쓰겠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런치 에뮬레이터에서 그 이걸 에뮬레이터 만든 다음에 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만드는 방법도 따로 알려 드릴게요. 일단 한번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속도가 좀 느린데 밑에 보면 grade building running 있죠. 이게 running 뭐 indexing 막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완전히 끝나야 돼요. 끝나야지 이게 화면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끝나서 화면이 바뀌었죠. 저는 이거를 텍스트 좀 바꿔서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 hello world인가요? hello world인가 아마 이 메시지가 아마 뜰걸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게 코드가 좀 바꿔놔가지고, 예.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하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Hello World 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Hello World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됐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 이건 참 굉장히 느린데 이게 어떻게 빠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지금 환경 세팅하는 것까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잘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앞으로 이제 강좌가 많이 있는데 이 앞으로의 강좌들이 하나하나가 좀그 쉽지 않은 강좌들이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강좌들인데. 가장 중요한 강좌가 바로 오늘의 강좌죠. 이 강좌가 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잘 이렇게 따라 해보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